육동식이라고 했나? 재밌는 친구네. 뭐라도 돕고 싶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저도 놀랐어요. 사실 전 굉장히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거든요. 계속 생각해봤어요. 이유가 뭘까? 애인이라도 되나보지. 안 그래요, 동식씨? 예? 아! 편안하게 즐겨요. 어쩌면 같이 재밌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사실 나는 은밀한 취미가 있어요. 처음도 아니잖아. 어디가 고장난 건가? 전범이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. 죽이는 마음을 보냈지. 놀랄 거 없어요. 내가 그만큼 우리 동식 씨를 아낀다는 뜻이니까.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.